상호 형, 저도 이번 올림픽에 은메달 따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원 2024에 출전하게 된 스노우보드 국가대표 주희탁 선수입니다. 보드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타기 시작했습니다. 보드를 딱 시작할 때부터 그냥 뭔가 크로스가 너무 재밌어 보여서 한번 크로스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노우보드 크로스의 매력은 빠른 스피드와 점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타트가 그래도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점, 저는 대회 전이나 그 대회 당일날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시합 날에는 좀 긴장을 많이 해서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한번 숨 크게 들이마시고 시합 나가는 편입니다. 크게 다친 적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많이 넘어져가지고 막 엉덩이 타박상이나 뭐 허리랑 머리 이런 데는 많이 부딪혀봤습니다. 힘든 적은 많지만 아직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만약에 볼을 안 탔었더라면 야구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야구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냥 친구들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LG 트윈스 팬입니다. 이상호 선수를 가장 롤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 은메달을 하셨고 잘 타시는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롤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형, 저도 이번 올림픽에 은메달 따고 가겠습니다. 저는 성적보다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이 항상 커가지고 뭐 물론 성적도 나오기 좋겠지만 그냥 우선은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이 더큰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준비 많이 했으니까 광원 2024 많이 보러 와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